있지? 난 오늘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줄까 한다. 뭐냐고? 바로 청청인의 애완견센터 아르바이트다.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더니 정말인가 보군. 그러게 말이에요. 알바 직원 한 명 뽑는데 이렇게 이력서가 많이 오다니요. 어? 이 청년은 나랑 고등학교 동문이잖아. 좋아, 1차 합격. 어머, 이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네. 불합격. 불합격. 이 사람도 불합격. 엄마, 다녀왔습니다. 뭐 하세요? 이 사람도 불합격. 재밌겠다. 우리도 하자.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. 어? 이 형은 우리 반 민철이 형이네. 합격.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. 불합격. 어라? 알바 직원을 뽑는다면서 웬 학벌, 미모, 고향 타령? 우리를 돌봐줄 중요한 사람을 뽑는 일인데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지. 저는 S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인 S전자를 취직해서 열심히 500만 원! 불합격! 교관 출신이라 혹시 우리 개들한테 훈련 시범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? 모두 차렷! 동작 봐라! 부른다! 실시! 좌로 굴러! 우로 굴러! 오늘 모두 밥 안 준다! 좋은 대학 나오고 얼굴만 예쁘면 뭐한다? 자기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고지. 뭐야, 이제 한 장 남았잖아. 큰일이군. 저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. 몸이 부실해 보이는군. 아유, 저 꾀재장 복장 좀 봐. 어제 그 못생긴 오빠 아냐? 나이 21, 대학 중퇴. 장래 희망은 동물 전문 만화가? 예, 제가 동물을 무지 좋아하거든요.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그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. 그리고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인데 한번 보실래요? 됐고, 우리가 원하는 건 만화가가 아니네. 그치만 전... 이를 어쩐다. 아, 이러다 맹구 죽겠어요. 아이고, 잠깐. 잠깐만요. 이건 뼈다귀잖아. 맹구가 살아났어요. 정말 맹구야. 맹구가 죽는 줄 알았어. 이젠 괜찮아질 거예요. 전 그럼 이만. 잠깐! 예? 이 만화가 지망생이 5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.
내심 예쁜 누나를 바랬지만 뭐 괜찮다. 왜냐고? 나를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린다고 했기 때문이다. 꿀꿀.